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건 아시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경이로운 민주주의예요. 4.19 이건 뭐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위대한 혁명이 없었어요. 대단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촛불혁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2016년에서 2017년 이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혁명이에요. 스웨덴에 있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평가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란데요. 여기는 뭘 하냐면 10년간의 민주주의의 발전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178개국을 순위를 매기는데 거의 178등은 정해져 있어요. 북한이에요.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서 한국이 지난번에 지난 10년 동안을 평가한 작년의 보고서에서 소위 30, 50 클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들이 있죠. 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 우리가 일곱 번째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뭐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 요 일곱 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1등을 했어요. 민주주의 정도가. 정말 놀랍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은 다시 말하면 정치민주화는 굉장히 잘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N번방이 뜻하는 게 뭐예요? 한국 사회가 그 정도로 잔혹하고 그 정도로 물질주의적이고 전부 그걸 또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폭력적으로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미투라든가 또는 페미니즘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 너무 철저하지 못하다. 이것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정치 교육의 부재에 있어요. 정치 교육을 하질 않잖아요.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민주주의자. 정치 교과서가 과목이 있었나요? 과목은 있죠. 과목은 네. 있지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비판 교육을 교육의 핵심으로 하는 유일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란 게 뭐예요? 기존의 요 질서에 잘 적응하고 그 규범을 잘 따르고 그렇게 해서 사회화시키는 걸 교육이라고 하지. 누가 기존의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걸 교육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독일은 말하자면 기존의 제도나 권력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들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저항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불이한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Who we want? Climate justice! Yeah, who we want? Now! 나의 원시 조건 클럽! 또 저항의 기술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데모하는 법, 데자보 쓰는 법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못된 규범을 대체하고 새로운 규범을 자기가 만들어낼 그 능력까지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교사님들 자체가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교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권위 있는 자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 비판을 하라, 저항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저희는 수업에 대해서, 뭐 커리큘럼에 대해서, 학교 방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저희 고등학교 그 교육학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남자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첫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고 혹시라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의 의견을 내고 나랑 같이 토론하라. 뭐 지식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사상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어떤 얘기하냐면은 죽은 물고기만 강 흐름이랑 같이 간다는 거죠. 좋은 말이래. 반대쪽으로 좋은 말인데. 죽은 자만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때 절대 질문하지 마. 거슬러 가네. 거슬러서. 반항하면 저희 뒤에 나와서 오토바이 하고 있어요. 한국 교육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지식을 물어봐요. 맞아요. 지식을.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한국 교육에. 그것도 어떤 지식이에요? 명명백백한 지식을 물어봐요. 애매한 지식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능 시험에 애매한 게 나왔다.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돼요? 다음 날 어떻게 돼요? 학부모도 난리가 나고.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의 핵심은 명명백백한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답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명명백백한 정답을 골라야 되죠? 그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국 교육의 한계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전부 지식만 가지고 있지. 무사유의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깊은 사유를 안 해요. 왜? 한국 교육에서 깊이 사유하면 어떻게 돼요?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간단한 지식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그걸 많이 풀어야 그걸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우수한 아이들일수록 사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서울대 안에 모범생 그룹이 있대요. 난 그걸 또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 상대로 설문을 했잖아요. 공부의 비결이 뭐냐? 70%가, 70%. 교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대로 되내는 거래요.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처럼 정치 교육이 중요한 것이 바로 사유하는 인간들을 기르기 위한 거죠.